안녕, 나는 쑥쌤이야. 마이미에서는 미생이들의 고민 사연을 받고 있어. 사연이 영상으로 채택되면 진심어린 조언과 함께 작은 선물도 주고 있으니까 사연 적어서 아래 댓글창 또는 이메일 주소로 많이 많이 보내주길 바래. 새로운 사연을 한번 볼까? KI...XXXX 미생이의 고민 사연이다. 한번 읽어보겠다. 안녕하세요, 고인 미생이입니다. 뮤드앱 시작한 지는 3개월 정도 됐고요. 다같이 TV에 다양한 영상들 보면서 도움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나이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다니는 미술학원은 동네에 있는 작은 화실 같은 곳인데요. 다니면서 큰 문제는 없었고 선생님도 좋은 분이지만 여기서 입시 준비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입시 전문 미술학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찾아보니 몇 군데가 있어서 상담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상담을 가서 뭘 물어보는 곳이 좋을까요? 어떤 걸 물어봐야 좋은 학원인지 아닌지 딱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학원을 옮기려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이라 꼭 좋은 학원 선택해서 성공적으로 입시를 끝내고 싶습니다. 상담 가서 좋은 학원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꿀팁을 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구나. 상담 가서 좋은 학원을 알아보는 방법이라. 그걸 얘기하기 전에 상담 가서 걸러야 하는 학원부터 얘기를 해줄게. 첫 번째로 무조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말하는 학원은 무조건 걸러. 어디 보자, 모의고사 성적이 4등급이네 공부 조금만 더 하면 국민대 서울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해주면 일단 기분은 좋고 굉장히 희망적이거든.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서 일단 등록시키고 보려는 꼼수일 뿐이야. 이건 뭐 거의 사기라고 할 수 있지. 내 생각엔 말이야, 학생 성적과 실기 상황에 맞춰서 현실적이고 가능성 높은 입시 전략을 컨설팅 해주는 곳이 더 좋은 학원이라는 생각이 들어. 두 번째로 점담 선생님이 없는 학원은 걸러. 에이, 그런 학원이 어딨어요? 없을 것 같지? 믿기 어렵겠지만 이런 학원도 은근히 많더라고. 선생님 한 명이 중학생, 고1, 고2, 고3. 물론 뭐 미대 입시가 걸려있지 않은 취미미술학원이나 화실 같은 곳은 뭐 상관이 없겠지. 근데 입시 전문을 내걸고 그렇게 수업하면 안 되지. 학년별로 반별로 전담하는 선생님이 딱딱 정해져 있어야 수업이 딱딱 체계적이고 학생별로 입시 전략도 딱딱 짜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전담 선생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의외로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 명심하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학원 까내리는 학원 걸러야 돼. 솔직히 학원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그럴 거야. 그런데 그런 건 아무리 같은 지역 학원이더라도 다른 학원 선생님들끼리 잘 모르거든? 잘 몰라. 알 수가 없어. 뭐 간혹 학생들을 통해서 다른 학원의 나쁜 사정 같은 거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 난 뭐 그렇게 생각해. 우리 학원은 이런 학원입니다. 자신 있게 장점을 내세울 수 있는 쪽이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자신 없으니까 뭐 다른 학원을 까내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상담 갔을 때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잘 기억하고 좀 아니다 싶으면 잘 걸러잉. 다음, 어떻게 하면 좋은 학원을 잘 알아볼 수 있느냐. 학생 상황을 잘 이해하고 한 명 한 명 꼼꼼하고 세심하게 가르쳐주면서 미대 입시 전략도 좋은 그런 좋은 학원을 어떻게 찾느냐 이 말이지. 얘기하다 보면 우리 학원인 것 같기도 하하하하하하. 몇 가지 꿀팁을 얘기해 줄게. 먼저 학원 로비를 딱 들어서자마자 이게 좋은 학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 미술학원에 딱 가면 로비에 그림 액자들을 쫙 전시해 놓을 거란 말이야. 그 그림들을 왜 걸어놨겠어? 우리 학원이 지향하는 그림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겠지. 이때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와,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못 그리겠다 싶은 어마무시하게 잘 그린 그림이나, 우와, 한 100시간은 걸렸겠다 싶은 세리마 후배 파제 낀 그런 밀도 높은 연구자 그림들은 한번 와 놀라고 말면 돼. 패스. 어차피 1, 2년 그림 그려가지고는 그렇게 그릴 수도 없을 뿐더러 실전 시험에서는 그런 그림들 써먹을 일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광고성 연구자 그림에 혹할 필요 없고 합격작이나 수업 우수작 같은 그런 그림들이 걸려있다면 그걸 유심히 봐야 돼. 그 그림들 속에 그 학원의 진짜 실력들이 숨어있다 그 말이야. 그 다음, 학부모님들이 상담 오시면 꼭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바로 합격률. 작년 입시 결과나 합격률에 대해서 꼭 물어보시거든. 그럼 어떤 상담 선생님은 이런 답변을 해줄 거야. 저희가 이 지역에서 최다 합격자를 배출한 학원입니다. 저희가 1등 학원이에요. 뭐 그게 진짜든 아니든 사실 합격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럼 뭐시 중원디? 기본적으로 학원 규모에 따라 가르친 입시생들 수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큰 학원은 합격자 수가 많을 거고
사고 나고는 상대적으로 합격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 그걸 단순하게 합격자 수가 몇 명입니다 정도로 그 학원 실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되느냐? 작년 입시생 몇 명 중에 몇 명이나 합격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 합격자 수에 속지 말고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해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네가 이 학원에 다녔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겠어? 그 다음 상담 가서 확인해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수업 시스템. 수업 체계가 잘 갖춰진 학원인지 꼭 확인해봐야 된다. 입시 전문 학원이면 웬만해선 다 잘 가르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학원마다 입시 전략이 다를 거고 수업 계획이 다 다르단 말이야. 어떤 학원은 주구장창 카피만 시키는 학원이 있을 거고 또 어떤 곳은 기출문제 풀이를 계속 하는 학원이 있을 것이고 또 시범을 많이 해주는 학원, 과제가 많은 학원, 피드백이 많은 학원 등등등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건 학생들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건 학원마다의 수업 시스템이나 입시 전략 등 안내를 잘 받아본 다음에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 같구나. 아 근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하다거나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면 수업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학원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도 걸러야 돼. 자 내가 좋은 학원 알아보는 방법 세 가지를 얘기해줬다. 이 정도면 이제 미술학원 상담 가서 좋은 학원인지 아닌지 딱 알아볼 수 있겠지? 아 그건 그렇고 우리 학원은 언제 상담 올 거야? 자 이제 됐지? 마 이게 미대입시다.